화물연대가 총파업 돌입 16일 만에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합니다. 화물연대는 오늘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현장 투표를 진행한 후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. 조합원 26,144명 중 총 투표자 수는 3,574명입니다. 이 중 62%가량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고 38%가 반대했습니다. 앞서 화물연대는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경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조합원 총투표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 파업 철회 이후로도 건설 현장 내 잘못된 학습과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.